B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식입니다. 요즘 이분만큼 방송가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스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능계의 최고 대세남 아기병사 박형식이 실세 없이 밀려드는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계를 접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로 주말 예능의 귀요미로 바쁘게 살고 있는 재하의 형식군이 이번엔 뮤지컬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형식군이 열연을 펼칠 작품은 보니 앤 클라이드인데요. 1930년대 실존한 2인조 남녀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이들은 대공황 시기에 젊은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세기의 커플이기도 하죠. 당시 미국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보니 앤 클라이드의 범죄행각과 러브스토리는 1967년 영화로 제작되었고요. 한국에선 영화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뮤지컬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이후 2년 만에 국내 초연이 결정되었는데요. 엄기준, 한기상, 사인이 키와 함께 클라이드 역으로 낙점된 형식군은 순수한 이미지를 벗고 나쁜 남자로 변신했죠. 더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부담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만능맨 현식군의 뮤지컬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2011년에 늑대의 유혹으로 처음 뮤지컬 무대에 오른 형식군은 이어 일본에서 공연한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서 지용 역으로 호연을 펼쳤죠. 그리고 어느덧 벌써 세 번째로 뮤지컬에 도전하게 된 형식군. 조금은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선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자신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힘없고 좀 이런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면 그래도 이번에는 좀 무대에서 큰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런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형식군이 소속된 보이그룹 제국의 아이들은 8월 초 음원을 발매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그간 부지런하게 경험치를 쌓아올린 형식군, 실력에 자신감이 더해져 만들어낸 형식표 클라이드가 과연 어떤 매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킬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형식군은 이미 뮤지컬만이 가진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음악방송이 3분 40초가량의 생방송이에요. 근데 뮤지컬은 우리 한 2시간을 좀 넘어서는 시간의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스릴, 짜릿함, 긴장감, 그리고 정말 그 생방송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관객분들과의 이런 호흡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실수라면 실수한 대로 그렇게 지나가고, 애드립도 애드립대로 정말 재밌게 넘어가고, 너무 그런 게 가장 큰 뮤지컬의 매력 아닐까요? 네, 아직 멤버들은 못 보러 왔는데 이제 곧 온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 놀릴 것 같아요. 키스신도 많고 뭐가 좀 그런 신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 멤버들은 또 되게 직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계속 놀리지 않을까. 형식군의 말처럼 보니 앤 클라이드엔 유난히 많은 키스신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녀는 파트너인 리사 씨와 160분의 러닝타임 동안 무려 10차례 이상 키스를 하고 연습 때도 실전처럼 입술을 부빈다고 하니 우리 소녀 팬들의 유리 멘탈이 멀쩡할지 모르겠어요. 뮤지컬 한다고 그러면 더 부러워요, 사실. 네, 뮤지컬은 너무 부러워하고. 근데 보니 앤 클라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도 야, 그 너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역시 응원해주는 건 우리 멤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진짜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예능 진짜 사나이를 통해 일찍부터 군 생활을 톡톡히 체험하고 있는 형식군은 허당끼는 있어도 해맑고 꿋꿋한 아기병사 캐릭터로 많은 여성분들의 모성애를 자극하며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죠. 사실 이번 본인 클라이드 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클라이드가 조금 반항적이고 좀 마초적인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데서 조금 이제 악을 진짜 사나이에서 악을 좀 배우고 좀 더 회기를 좀 가지게 되면서
좀 표현할 때 좀 더 남자답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아기 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또 23살에 또 그런 또 청년의 그런 파릇파릇함과 또 의외의 또 남자다움도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클라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형식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은근히 저놈 섹시하네. 은근히 저놈 섹시하네. 이제 좀 이런 것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신이여 날 보고 있나? 악마가 날 저주해. 이제 이런 신인데 사실 그 진짜 뮤지컬 공연할 때는 더 그 증오에 가득 차서 불러요. 시청자 여러분,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형식이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1등 하대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에서 당당히 주연으로 이름 올린 형식군. 애기애기한 아기병사 형식군의 마초 냄새 나는 연기 기대해 보겠고요. 색다른 매력으로 다시 한번 관객들을 사로잡아 주세요.